자, 제가 가볼 곳은 해녀집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가 항리수산물판매센터입니다. 이게 오늘 말미잘 매운탕이 이쪽에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. 네.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이게 말미잘이에요. 네, 야. 오. 야, 처음 봐요. 진짜. 네. 아. 아, 이렇게 장어도 같이 넣어서 탕을 끓이나 봐요. 아, 육수가 좀. 여기 이렇게 인간이나 고추장밖에 안 들어가는데. 아. 이하가 육수 대신해요. 고단백이고, 담백하고, 흥미로운 맛이 나는 거. 장어를 안 나는 맛이 안 나. 그러니까 이게 뭐 장, 그 고추장하고 된장밖에 넣지 않아서 이게 조미료 역할도 하고 그런가 봐요. 네. 아, 그 말미잘. 그 안에 낙지바늘이 있을 수 있어요. 아. 그래서 이걸 닫아서. 맛에 반하지 마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맛에 반하지 말라고 이모님께서. 궁금하긴 해요, 여러분들. 이게 또 무슨 맛이 날지. 참고로 엄청 많이 넣어서. 아. 자, 오, 탕이 나왔습니다. 탕이 나왔고. 이렇게 기본으로 드실 수 있는 반찬. 아. 군소가 또 여기 있네요. 군소. 예, 군소 친구 말미잘 촬영하러 왔는데 또 친구라고 또 따라왔네 군소가. 자, 여러분들 말미잘 매운탕이 나왔습니다.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제 영상 보시면 댓글에 말미잘을 판매하는 데가 있다, 한번 먹어달라, 아니면은 뭐 리뷰를 한번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. 저도 좀 궁금했던 차였는데, 부산 온 김에 또 기장 쪽에서 이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오늘 맛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이제 끓는데, 먼저 군소. 제가 인터넷에 시키거나 뭐 직접 잡아서 생으로 먹어보거나 이랬던 적은 있는데, 식당 자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처음이에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손질이 좀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네요. 이거 기가 막힌데? 그 질기지도 않고, 인터넷 시킨 건 되게 좀 질기고 역한약 나고 했는데, 야, 뭐든지 제대로 해주는 집에 와서 먹어봐야 되네. 맛있네. 야. 역한 향 1도 없습니다. 제가 처음 먹을 때 우욱 했던 그 느낌 1도 없어요. 그 심지어 맛있어요. 야. 확실히 손질이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. 맛있는데 진짜? 그래, 이걸 드셔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고 뱉어내고 하는 거 보고 왜 저러지? 저런 리액션이 나올 수가 없는데? 왜 오버를 하지?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맛있어요. 질겨가지고 계속 씹어드는 것도 아니고. 오, 맛있네요 이건 또. 예. 네. 예, 네, 손질 잘하니까 진짜 맛있는데? 와. 내가 군소를 못 먹었던 사람이 맞나? 계속 들어가는데? 맛있습니다 진짜. 와, 손질이 중요해요 진짜 음식은. 자, 장어하고 말미잘하고 같이 넣어서 끓인 말미잘 탕.
가격은 이렇게 3만원입니다 장어하고 더 주는데 진짜 국물은 짱어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짱어탕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되게 시원한데요? 보통 제가 평소에 먹는 그 장어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살짝 걸쭉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말미잘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시원한 느낌 나요. 어우. 자. 요게 탕을 끓인 말미잘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아 이거 비슷한 느낌 있는데? 식감이 되게 독특하거든요? 보시면 모양은 조금 살짝 이번에 또 촉수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살짝 그럴 수 있는데 맛은 나쁘지 않네요. 좀 부드럽고 조금 더 부드러워진 꼼장어 같은 살짝 그런 느낌? 특유의 뭐 역한 향이 있거나 향이 많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씹는 재미가 또 있어요.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방아잎 향이 좀 나네. 저 방아잎 진짜 좋아하거든요. 혹시나 방아잎이 좀 입에 안 맞으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방아잎 되게 좋아하거든요. 톡. 이것도 살짝 데쳐낸 거. 초양적으로 먹으면 맛있거든요. 말미잘 좀 더 건져 먹어야겠다. 맛있다. 거부감이 없어요. 이게 살짝 그 꼼장어 느낌하고 어떤 느낌을 또 드냐면 아귀를 좀 삶아내면 살 말고 그게 어디 부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장 있는 쪽 부분에 좀 잠깐 달린 게 있어요. 씹으면 약간 부드러우면서 어덕어덕 씹히는 느낌 있는 거. 그거랑 또 굉장히 흡사합니다. 아 진짜 설명 그렇게 못한다.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. 이게 제 한계인가 봐요. 네. 이렇게 설명 못하는데 먹방을 하고 있네. 참 진짜.
아 이거 나중에 근처 오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은데? 말미잘이 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음식이 이게. 어이 말미잘 또. 아우 또 김치가 기가 막히네. 장어가 한 두 마리가 들어가고 말미잘이 한 두 마리 정도 들어가서 여기 한 3만 원 정도면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나오는 거 반찬으로 나온 것도 나쁘지 않고 양도 꽤 돼요 이게 소자가. 말미잘을 또 여러분들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죠. 약간 생선 안에 있는 생선 내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껍질 부분은 살짝 오독오독해요. 뱀이네. 아. 아, 국물 좋다 진짜.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요거 하나 좀 먹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었을 수 있어요. 예, 있을 수 있어요. 아니 앞에 있는데 저거 나 참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좀 먹어주지 라고 하시는 분들. 이거 먹고 아 계란 맷반석이었구나 이게. 크네. 진짜 말미잘 처음 먹어봤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진짜. 아 그리고 이 군소 이게 손질하기에 따라 다르네요.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, 이 군소는. 아. 야, 이거 너무 달라요, 느낌이. 제가 맨 처음 인터넷에 시켜가지고 제가 손질해서 먹은 거랑 맛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, 정말. 야, 그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. 진짜 잘 먹었네요. 아. 여러분, 혹시나 이쪽 기장 오시게 된다면, 이 항리 수산물 판매장 이쪽 오셔가지고, 이 말미잘 매운탕 한 그릇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식은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맛이 괜찮습니다. 탕 국물도 맛있고 꼭 한번 근처 오시면 드셔보고 가시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괜찮습니다. 자 여러분들
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